Welcome to my channel. This is Live Korean Class. Thank you so much. How are you today? How was your day? Was it good? I hope so. Yes. Anyway, it's time to study Korean with Junie. Are you ready to study? Okay, very good. Let's get started. Today, I prepared in a row. 연속해서 있다라 in Korean. So, can you see the PPT? The first line. 자, number one. 연속해서. In a row in Korean. 연속해서. Or, number two. 연속으로. Number three. 잇따라. Number four. 연달아. Okay? But these are similar expressions, so you can choose anything. Okay? 연속해서도 되고요. 연속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 잇따라라고 하셔도 돼요. 잇따라. 그리고 연달아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어떤 거든지 상관없으니까요. 하나 선택하실 수 있고요. 자, 일단 한번 예문을 볼게요. 일단 이제 inner row하고 inner line이 있거든요. 자, 어떤 차이인가 요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정신님 오셨으니까. 자, inner row가 연속해서, 근데 줄을 서 있는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nner row하고 inner line이 있어요. inner line은요, 우리가 어디 표를 사거나 뭐할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쓰지 않죠. 반대로 쓰죠. 세로로 이렇게 쓰죠.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식당 앞에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그 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쓰게 되면은 그 식당의 문을 가리게 되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로로 쓰는 거죠. 그게 inner line이고요. inner row는 왜 극장 안에 들어갔을 때 좌석이 옆으로 쭉 놓여있잖아요. 가로로. 그게 inner row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쭉서 있는 모습을 그리시는데,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 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로라는 거는, 그냥 줄서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서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그게 inner line입니다. 예. 쭉서 있는데, 그거는 inner line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사용한 것은 inner row잖아. 이건 가로예요, 가로. 마치 극장 영화관의 의자가 옆으로 놓여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으로가 inner row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제로 어떤 그 줄을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inner row가 연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떤 일이 연속으로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처음부터 반말이네요. 나 이틀 동안 연속으로 밤샘 했어. 자, 밤샘하다라는 게요. Stayed up, 예, all night, 예, all night 하면 밤샌데, stayed up 하면은 눕지 않고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새는 거죠. Stayed up, all night 하면은 밤샘하다라고 해요. 밤에 앉아는 거죠. 자, 밤샘하다 볼게요.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그러면, 자, 밤을 샜어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거죠.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이해되시죠? So in a row, 2 days in a row. 그러면 이틀 동안 연속으로, 이틀 동안 연속해서 잇따라, 뭐다 괜찮습니다. 밤을 새웠어요. 또는 밤샘했어요. 이렇게 되겠지요? So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실제로 뭐 줄을 서 있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을 연거푸, 연이어 계속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네, 문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운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 박사님. 자, 이틀 동안이니까요. For,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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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2 days예요. 2 days. 계속해서. 연이어. 잇따라. 그래서 in a row 하면은 이틀 동안 잠을 안잔 거예요. 밤샘 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박기찬님 어서 오세요. 박기찬님 반갑습니다. 예, 더운 하루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그러면 나 이틀 동안, 이틀이 2 days예요. 이틀 동안 means 2 days 연속으로 in a row 밤샘 했어. 밤샘 했어 means stayed up all night입니다. Stayed up all nigh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축구 선수는 잇따라 세 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소리가 울려요. 예, 소리가 좀 울리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수 없는 게요. 제가 방에 있는 가구를 좀 많이 없앴더니 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방법이 없네요. 예. The soccer player, 3 goals in a row. The soccer player, 3 goals in a row. 이렇게요. 그 축구 선수가 세 골을 연달아 넣었어요. 여기 뭐 연달아 넣었다 이건 없어요. 그냥 그 3 goals in a row. 그 자체가 연이어 세 골을 넣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soccer player, 3 goals in a row. 네, 그 축구 선수 가도 괜찮겠는데요. 그 축구 선수가 잇따라 세 골을 넣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in a row가 어떤 일을 연속해서 했을 때, 어떤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물가가 오르는 거죠.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연속해서 3개월째 하락했어요. Inflation has fallen for the third month in a row. 네. 손흥민이 전반에만 1골. 그리고 두골더 넣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손흥민이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3골 넣은 거예요? 박희찬님?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기 그 축구 선수 대신에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 이름을 넣을 수 있겠네요. 예. 손흥민, 3 goals in a row. 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인플레이션이 연속해서 3개월째 하락했어요. 하락한다는 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fallen을 씁니다. 네, inflation has fallen for the third month in a row. 3개월째. 그래서 여기서는요, 3 months 아니고 서수로 써요. third month in a row. 자, 3개월째 계속해서, 네, 하락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서도 쓰실 수 있어요. 우리는 두번 연달아 버스를 놓쳤어요. We missed the bus two times in a row. 자, 두번할 때는요, two times죠. 예, 두 번입니다. 이게 타임이 두 시간 아니고요, 두 번. 두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번 연달아 계속해서 잇따라 다 괜찮아요. 버스를 놓쳤어요. 자, 버스를 놓치다는 네, miss. So we missed the bus two times in a row. 네, 문 박사님 괜찮습니다. 예, 자판 입력이 잘안 되세요? 그러시구나. 죄송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No problem.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신님하고 또 우리 화초님이 우리 유치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폭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요즘같이 며칠 계속되는 더위를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예, 폭염을 영어로 뭐 그냥 hot weather이라고도 하지만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안 새로운 단어라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Heat wave. 예, heat wave. 폭염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자, 폭염 means heat wave.
그러니까 아주 엄청 엄청 더운 날씨고 하루 이틀 더워서는 폭염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뭐 요즘같이 뭐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더운 날씨는 폭염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 폭염을 heat wave라고 한대요. heat wave. 그래서 it's been heat wave 4 days in a row. 여기서 4 days는요, 그냥 며칠입니다. 이게 day에 s가 붙었고 4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4 days 하면은 그냥 여러 날 동안 이건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며칠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 days 하면은 네, 그냥 한국어로는 며칠 동안. 근데 목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듣기가 거북하실까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정신님, 문 박사님, 박희찬님. 아, 죄송합니다. 네, 혹시 목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어떠세요? 듣기 거북하세요?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제가 정리 좀 한다고 책꽂이랑 책이랑 좀 갖고 있던 물품들을 비우고 정리를 했더니 방이 좀 커서 울려요, 이렇게. 그래서 듣기가 거북하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좀 작게 해서 듣고 있으세요? 네네. 예. 정신님은 어떠세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울리나요, 소리가? 울리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자, 폭염이라는 단어, heat wave 챙겨가시고요. 4 days 하면 며칠 동안, 네, in a row 계속해서 또는 연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폭염이 며칠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It's been heat wave 4 days in a row. 네, 반가우세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사실은. heat wave. 이거 이제 보통은 이제 폭염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해요. 네. 또는 뭐 이렇게 뭐 누가 3일 동안 연속으로 쉬었다 할때 he로 했습니다. He had 3 days off in a row. 자, off와 on 차이 아시잖아요. on은 어딘가에 이렇게 붙는 의미고요. off는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전치사 on, off가. 아, 모르는 단어라서 반가우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스위치도 on 하면은, on 하면은 불이 들어오고, off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도, 일을 할 때는, 네, 일에 붙어 있죠. 근데, 일에서 떨어져서 쉬는 거라서 off를 씁니다. 그래서, he had 3 days off in a row. 그는 3일 동안 연속으로 쉬었어요. 보통 우리가 3일 연속으로 쉬진 않죠. 연휴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냥 이런 예문도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네, 썼습니다. 아, 네, 영원쌤 어서 오세요. 소리가 시원하다고 하시네요. 아, 이상배님. 네, 박기찬님 기다리셨어요. 이상배님 오늘 일찍 오셨는데요. 제가 좀 있으면은 박기찬님도 오시고 영원쌤 오신다고 하니까 인사하시고 나가신다고 기다리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빈님, 우리 영원쌤, 네, 바쁘신데 또 들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박기찬님도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in a row. 실제적으로 줄을 쓸 때도 쓰지만 어떤 일이 연속해서 일어날 때 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읽고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틀 동안 연속으로 밤샘 했어.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I stayed up all night 2 days in a row. 나 이틀 동안 means 2 days 연속으로 밤샘 했어. 밤샘하다 stayed up all night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축구 선수는 잇따라 연속해서 다 괜찮아요. 잇따라 세 골을 넣었어요. The soccer player three goals in a row. The soccer player three goals in a row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아연양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연양, thank you. 인플레이션이 연속해서 3개월째 하락했어요. 3개월째 하락했어요. 서술습니다. third month 이렇게요. Inflation has fallen for the third month in a row.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xt. 우리는 두 번 연달아 버스를 놓쳤어요. 자, 미스가 그리워하다 또 있지만 뭔가를 놓치다, 교통수단을 놓칠 때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we missed the bus two times in a row. 우리는 두 번 연달아 버스를 놓쳤어요. We missed the bus two times in a row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염이 며칠 연속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It's been heat wave for days in a row. It's been heat wave for days in a row. It's been heat wave. 폭염입니다. Heat wave. 폭염. For days. 며칠 동안 in a row. 계속해서 또는 연속해서입니다. 네, 괜찮으시죠? 한파요. 그렇죠. 한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그는 3일 동안 연속으로 쉬었어요 할 때도요. He had 3 days off in a row. 자, off는 일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됩니다. He had 3 days off in a row. 그는 3일 동안 연속으로 또는 잇따라, 연달아 다 괜찮고요. 쉬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PPT로 넘어갈게요. Okay, let's move next page. 자, 넘어갔나요? 아, 넘어갔지요? 네, 연속해서 뭐 눈이 오다, 비가 오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고 날씨를 알게 되지요. 일기예보는 보통 weather forecast라고 하잖아요. The weather forecast says it'll rain for 5 days in a row. 자, 일기예보에서 그러는데 5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온대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직접 날씨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보통 듣죠. The weather forecast says. 자, 그 일기예보에서 말하기를 It'll rain, 비가 올 거래요. 얼마 동안요? For 5 days in a row. For 5 days in a row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5일 동안 연속해서 in a row 비가 올 거래요. 자, it will 미래형 썼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거래요. 비가 온대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파는요 반대로 아까는 그 heat wave였잖아요. cold wave 쓰시면 됩니다. 자, 한파는 엄청 추운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heat은 그 뜨거운 열기죠. 근데 반대로 cold wave 쓰시면 돼요. 네, 한파입니다. 한파. 마 기자님 보셨나요? 한파, cold wave.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도를 넘어갈게요. 저는 2주 연속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아, 예문입니다. 네, 제가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2주 연속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야근은 오버타임이죠. 오버타임. 네, 초과 근무라고 하죠. 우리말로 초과 근무 또는 야근. 네. 저는 2주 연속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I've been working overtime for 2 weeks in a row. 괜찮으시죠? I've been working overtime for 2 weeks in a row. 2주 연속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미팅이 연달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So all my meetings are in a row today. All my meetings are in a row today. 이런 식으로요. 미팅이 뭐 쭉 잡혀 있을 때 연달아 있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 뭐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틈이 별로 없이 텀이 없이 이렇게 쭉 연결될 때 in a row 쓰실 수 있고요. All my meetings. are, 자, meetings 복수니까 are 써주시고요. in a row today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미팅이 연달아 있어요. 또는 오늘 미팅이 뭐 연속해서 있어요 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네.
그녀는 3년 동안 연속해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어요. She wins piano competition for 3 years in a row. 자, 그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문입니다. 자, 3년 동안이니까요. For 3 years. 연속해서 in a row. 어디에서요? 피아노 대회. 피아노 competition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승하다는 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with 씁니다. 네, 3인칭 단수 그녀이기 때문에 wins 붙은 거고요. 네, she wins piano competition for 3 years in a ro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팀은 다섯 경기를 연속으로 이겼어요. 자, 이겼습니다. 그래서 win 아니고요. won 이렇게 과거를 썼고요. 그 팀, the team 이겼어요. won 5 games, 다섯 경기를 연속으로 in a row.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The team won 5 games in a row. 괜찮으세요? 네, 지금 우리 두 번째 PPT 보고 있고요. 자, in a row는 연속해서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1번 연속해서. 2번은요, 연속으로라고 하셔도 돼요. 연속으로도 괜찮습니다. 3번은 잇따라. 여기 첫 번째 라인 보이시죠? 잇따라라고 하셔도 돼요. 또는 네 번째는 연달아라고 하셔도 돼요. 연달아. 다 비슷한 말이어서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n a row, in Korean, you can translate number one, 연속해서. Number two, 연속으로. Number three, 잇따라. Number four, 연달아. 다 괜찮아요. 네, 다 괜찮으니까 그냥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PPT 한 번만 더 읽고, 예,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일기예보에서, 일기예보,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에서 5일 동안 연속해서 비가 올 거래요. The weather forecast says it will rain for 5 days in a row. 이렇게 in a row는 보통은 뒤로 가게 되죠. 저는 2주 연속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I've been working overtime for 2 weeks in a row. I've been working overtime for 2 weeks in a row.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야근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팅이 연달아 있어요. 이럴 때도 쓰실 수 있다 그랬죠? All my meetings are in a row today. All my meetings are in a row today.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녀는 3년 동안 연속해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어요. 자, 우승하다는 win이라고 보세요. 뭐 경기에서 이기는 거 또는 뭐 상타는 거다 win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win 씁니다. 네. She wins piano competition for 3 years in a row. She wins piano competition for 3 years in a row.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팀은 경기는요, 그냥 게임이고요. 다섯 경기니까 5 games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속으로 이겼어요. 자, 이겼어.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썼어요. won 썼고요. 연속으로 in a row. 오늘의 패턴, The team won 5 games in a row. The team won 5 games in a row.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웠어요? 엘사 괜찮아요? 엘사 우군에 레뉴 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Okay, so I already explained today's expressions. 야, 연속해서, 연속으로, 잇따라, 연달아, in a row, in English. Okay, so I hope you understood clearly. But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No problem. Please leave comment here or please make sentence here. Okay? Thank you so much.